후반전 3쿼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주 KCC의 볼로 3쿼터 시작합니다. 김태술. 전반전 내내 좋은 수비를 보여주었었던 경희대학교인데요. 김태술의 패스. 정희재. 그렇죠. 포스트업 시도. 네, 라프트군요. 더블팀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전태풍. 전태풍이 직접 던져보는데요. 짧았습니다. 티빈 시도. 공격 리바운드예요. 안쪽에서 정희재 외곽으로 빼줍니다. 네, 10초 남았어요.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를 가져가는군요. 김태술. 4초, 3초 공격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휘슬이 울립니다. 아, 지금 그 시간을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경기를 하는 것 같죠? 네. 네, 이번 타임에 너무 그 볼을 오래 끌었어요. 다행히 파울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다시 정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칙을 범한 이후에 이건희 선수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전태풍입니다. 전태풍의 패스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죠. 블락샷 걸립니다. 에스 더블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올라가네요. 김태용 선수의 레이업이 걸렸고요. 이건희 외곽으로 최승욱이 나와서 받아줍니다. 슛을 던지기 이전에 공격자 반칙이 선언되는군요. 한이원 선수가 발을 맞추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는 놓치지 않는 선수거든요. 네. 네, 공격자 반칙이 선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쉽네요. 경기대 입장에서는 이번 그 좋은 찬스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네, 이것이 공격자 반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건희 선수가 빠지게 됐고요. 이성순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35대 33. 전태풍. 줄곧 찾죠. 안쪽에서 휘슬이 울리는군요. 네. 조금 더 KCG에서는 스크린을 확실하게 이용을 해줘야 될 수가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자리에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파울이 선언이 되는데요. 네. 스크린을 확실하게 됐을 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전태풍입니다. 전태풍이 바운드 패스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김태용 선수 잡아냈지만 스틸해내는 경희대학교 공격으로 나서죠. 반칙 얻어냅니다. 일단 앞서 이제 이건희 선수가 수비 장면에서 하나의 반칙이 있었고 공격자 네. 반칙까지 범하게 되면서 5반칙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빠져나갔고요. 10번에 이성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성순 선수도 신장이 1m93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잘 들어오죠. 여기서 네, 파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밀고 들어가 봤던 이성순입니다. 반칙을 얻어냈고요. 두 개의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네. 마산 고등학교 졸업한 지 3학년이고요. 첫 번째 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유투를 뭐 이제 오늘 경기 이제 그 대학 리그는 아니지만 오늘 자유투 성공률이 50%밖에 안 되죠.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갑니다. 자유투 두 개 중 하나를 성공시킨 이성순. 35대 34 한 점 차. 정이한. 정이한 선수 직접 들어가나요?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지체 없이 던져보는데요. 깨끗합니다. 그래서 외곽 인사이드를 파고들면서 외곽에 슈팅 찬스. 네, 이런 그 발을 맞추는 그 슈타들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최승욱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최승욱 반칙을 얻어냅니다. 앞서 김지우 선수가 잡자마자 바로 지체 없이 던지면서 석점 성공시켰고 38대 34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승욱 선수가 반칙을 얻어냅니다. 네, 조금 더 움직임을 그 뒤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은 이제 공격자 파울까지도 유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38대 35. 최승욱 자유투 2구. 2구 역시 들어갑니다. 두 점 차로 점수를 좁히는 경희대학교. 김태술. 외곽이 전태풍 비어 있습니다. 전태풍 길었습니다.
네, 바로 속공이죠. 한희원 선수 빠르게 빼놨고요. 최승욱에게 최승욱 직접 올라가죠.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팔로업 들어갑니다. 네, 이런 속공이 경희대가 좋은 거죠. 네, 속공을 마무리 지으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38대 38. 김태수의 패스. 김지우 외곽으로 나와주면서 받아줍니다. 정희안. 네, 볼 투입이 지금 가운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김태술 다시 빼줬어요. 정희안 선수 석점 던집니다. 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네, 정희안 선수도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움직임을 좀 잘 가져가기 때문에 득점이 나왔어요. 성건주 선수 바깥쪽을 맹상훈에게 던져보죠. 성건주. 네. 정건주 선수도 33%예요. 계속해서 슛을 꽂아놓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김태술의 패스인데요. 안쪽에 정희재 선수 스피드 무브 페인트존 안쪽에서 반칙이 불려집니다. 네, 이렇게 그 포스트 쪽에서의 그 공격을 만들어줘야지만 그 캐시가 외곽이 좀 살 수가 있는데 포스트의 그 볼 투입을 좀 적절할 때 좀 많이 좀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성순 선수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네, 캐시는 이제 외곽에서만 그 지금 포드 라인이 거의 그 구성원이 포드이기 때문에 인사이드 쪽에 볼 투입을 하는 것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희재 선수 쪽으로 이제 볼 투입을 많이 시키면서 외곽에서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간다면 네. 네, 외곽 슈터들에게 그 3점 슛이라든지 점퍼라든지 이런 찬스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정희재 선수의 자유투 1군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유투 2군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42대 40으로 앞서 나가는 KCC입니다. 아, 김민구 선수도 현재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희대 끄는 이종구 선수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맹상훈의 패스 최승욱 여기 성건주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맹상훈 막아세우는 김지우 선수인데요. 걸립니다. 네, 지금 커팅을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세수구 선수가 못 들어갔어요. 김태술 김효범 네 안쪽에 패스가 투입되진 않았고요. 네, 빨리 결정을 놓쳤어야 되죠. 김효범이 직접 던집니다. 림을 맞고 나옵니다. 네. 경희대학교 살려내는군요. 이종구의 패스로 빠르게 넘어갔고요. 성건주에게 한희원 선수가 안쪽으로 투입시켜줬습니다. 바깥쪽 다시 빼줍니다. 안쪽에서 공격자 반칙입니다. 최승욱 선수의 반칙이 지적됩니다. 네 번, 두 번째 반칙이네요. 네. 안쪽에서 공격을 펼치는 과정에서 최승욱 선수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김현국 감독은 이번 판정에 약간 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죠. 최승욱 선수를 통해서 약간의 어필을 해봤고요. 앞서 이제 공격자 반칙이 나오는 장면에 대한 네.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아, 현재 KCC와 경희대학교의 경기 아주 네. 근소한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형님들을 상대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 속공을 KCC보다는 그 경희대학교 선수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네 여기서 최승우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을 했는데 최승우 선수는 그 파울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요. 네, 일단 포스트 쪽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서의 그 파울이 선언되기 때문에 김영욱 감독도 좀 어필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습니다. 평소 대학 리그에서도 강력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팀인 바로 경희대학교인데 이번 프로 아마 최강전에서도 그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CC는 지난 라운드 KGC와의 경기에서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과 더불어 완승을 거뒀고요. 2라운드에선 경희대학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가 없는 농구를 할 경우에는
지금 경희대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그 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많이 가져야지만 그 센터 농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부지런히 달리고 또 빠르게 상대 진영 넘어가는 모습이 필요하겠군요. 네. 오늘 경기 이렇게 이제 3쿼터가 이제 진행이 되지만 KCC에서는 정희재 선수를 좀 더 활용을 하면서 공격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네. 반칙이 지적됩니다. 성건주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팀 반칙에 걸리게 된 경희대학교고요.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정희한 선수 첫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정희 선수 61%의 자유투 성공률이네요. 평균 그 득점은 3.8 득점. 43대 40으로 앞서나가는 KCC. 하승진 선수는 오늘 경기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종구 이어봤습니다. 이종구 외곽에서 짧았습니다. 43대 40 다시 점수차를 벌릴 기회를 맞이하는 KCC인데요. 한 선수가 쓰러져 있고 외곽에서 김태술. 네. 올라가야죠. 다시 한번 김효범 석점 슛 림을 맞고 나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또 한 번 따내는 KCC. 안쪽에서 네. 지금 땀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네. 만약에 이 땀을 딱잡고 시작했다면은 그 굉장히 큰 부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심판이 아주 적절하게 스톱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43대 40으로 앞서나가는 KCC. 3쿼터 들어서도 계속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는 경희대학교군요. 네. 김효범 김지우가 이어봤습니다. 공격 시간 5초 남았습니다. 김지우 스피드 무브 이후에 올라갑니다. 김지우 네. 임을 맞지 않았습니다. 힘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골밑까지는 이제 잘 끌고 들어갔습니다. 네, 24초가 네. 모두 흘렀습니다. 네, 마무리가 좀 안 좋았지만 이렇게 해서 그 따라 들어오는 선수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네. 양팀 감독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43대 40 석점 차밖에 나질 않고 있습니다. 3쿼터 경희대학교의 공격 외곽 비어있어요. 성건주 선수인데요. 성건주 꽂아놨습니다. 네. 이제 경희대학교의 그 외곽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종구의 패스 성건주의 마무리 43대 43 동점이 됐습니다. KCC의 공격 김지우가 던져보죠. 김지우의 슛은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경희대학교 빠르게 나옵니다. 한의원에게 한의원 직접 돌파에 들어갑니다. 2득점 네, 역전시켰어요. 네. 한의원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순식간에 5점을 올려놓고요 45대 43으로 앞서나가는 경희대학교입니다. 김태술 돌면서 바깥쪽으로 던져주죠. 샤클락 5초 남은 상황에서 네. 올려놓습니다. 정의한 2득점. 네, 순간 드라이빙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성건주 선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지우 선수의 반칙입니다. KCC 세 번째 반칙입니다. KCC는 휴식 시간을 가졌던 전태풍 선수 그리고 김태웅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고요. 네. 김효범과 김태술이 빠집니다. 일단 공격에 보완을 좀 시키는 KCC가 되겠습니다. 네. 45대 45 동점. 최승욱 전태풍이 막아 세웁니다. 줄 곧 찾죠. 바깥쪽으로 빼줬어요. 다시 한번 선건준데요. 길었습니다. 지금은 급했어요. 정태풍 선수 드리블 상대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투입시키는군요. 포스트에서 네. 반칙을 얻어냅니다. 이렇게 포스트에서 볼 포지션으로 잡았을 때 볼 투입이 돼야 돼요. 네. 네. 지금 KCC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완전히 꼬미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파울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골밑 쪽으로 그 수비가 몰릴 때 외곽에서의 그 찬스가 이제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종구 선수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림을 돌아 나옵니다. 네. 정희재 선수가 자유투 성공률도 6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부정확한데요. 정희재 자유투 2구. 2군 들어갑니다.
46대 45 한 점 앞서 나가는 KCC. 최승욱 패스 이종구에게. 다시 최승욱 외곽에서 던져보죠. 석점슛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네. 정의한 선수가 신장은 작지만 리바운드까지 차별하네요. 그렇습니다. 정의한 전태풍에게. 전태풍 외곽으로 야, 빼주죠. 비어있어요. 석점 꽂아 넣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필요하죠. 자, 지금 그 외곽에서 던질 수 있는 선수가 김태용과 김지우거든요. 네. 여기는 전태풍 선수도 있지만 슈터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김지우가 다시 한번 석점 꽂아 넣었고요. 49대 45가 됐습니다. 성건주가 던져보는군요. 성건주의 슛은 길었습니다. 전태풍 아, 안쪽에서 패스가 걸렸습니다. 네. 기회를 맞이하는 경희대학교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바깥쪽으로 벗어나는군요. 네, 다행이죠. KCC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수비였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네, 정의한 선수가 타치아웃 시켰어요. 네. 윤영빈 선수가 이민영 선수에게 넣어주는 과정에서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작전 시간이 요청됐습니다. 일단 KCC로서도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석점 슛이 터지기 시작하는군요. 네. 포스트 쪽에 일단 그 자주 그 말을 하지만은요. 그 포스트 쪽에 정의재 선수를 이용한 그 포스트 투입이 된 다음에 또 아니면은 인사이드를 파고드는 외곽 이랬을 때에 그 김태용과 김지우를 활용하는 그런 외곽 득점을 노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건주의 그 득점이 나왔지만 전투 성건주 선수가 또 자신감도 가지면서 계속해서 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건주의 석점이 나오자 뒤쪽에서 김영국 감독도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한의원 선수 직접 돌파 들어가면서 이 다섯 점을 순식간에 꽂아 넣으면서 앞서갔었던 경희대학교거든요. 네. 아주 드라이빙 아주 좋았죠. 네. 하지만 뒤이어서 김지우 선수의 석점 슛이 터졌고 다시 앞서 나가는 KCC입니다. 양 팀이 3쿼터에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한의원 선수가 외곽보다는 지금 인사이드의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한의원 선수 쪽으로의 그 득점 찬스를 좀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이제 경희대학교의 이제 공격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플레이를 해서 슈터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나와줘야 되겠죠. KCC로서는 지금 현재 상대 경희대학교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골밑이 될 것 같은데 그 점을 좀 노려야겠죠. 네. 박스아웃이 지금 경희대학에서 좀 나오지 않는데 볼 그 중심이 그 떨어지는 중심이 골 근처거든요. 네.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오펜스 리바운을 그 경희대학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보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경희대학교 어떤 공격을 펼칠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아, 여기서 한 차례 걸립니다. 네, 바레이션이네요. 네.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 아,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슛을 시도하지 못하고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KCC의 공격입니다. 49대 45 넉점 차. 정현의 패스. 전태풍. 전태풍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전태풍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네. 그 스피드가 이렇게 인사이드 파고들려면은 스피드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순간 스피드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을 전태풍 선수가 페이크 동작을 이용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네. 전태풍에게 두 개의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자유투는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공률을 보여주죠. 네. 80.7% 지난 리그의 그 자유투 성공률입니다.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자유투 2구 돌아 나옵니다. 맹상훈 선수 빠르게 건너왔죠. 외곽으로 이종구. 성건주가 안쪽으로 최승욱에게. 최승욱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공격시간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2초. 최승욱 던져보는데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전태풍. 전태풍이 침투에 들어갑니다. 전태풍 올려놓습니다. 반칙을 얻어냅니다. 파울까지 만들어내네요. 네.
전태풍 선수가 연속해서 개인기를 보여주는군요. 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그 경희대학교가 이제 수비에서 좀 그 전반전에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그런 수비를 좀 보여줬는데요. 네. 순간적으로 1번 쪽에서의 그 수비가 뚫리다 보니까 수비가 좀 조직이 안 맞는, 조합이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태풍 선수가 자유투 1구는 성공시켰고요. 51-45. 이번에는 두 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7점 차 앞서 나가는 KCC입니다. 이민영 선수, 외곽에 최승욱. 그래서 공격을 성공시키지 못했었던 경희대학교인데요. 제치고 들어갑니다. 이민영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조금 그 동작에서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김주의 패스가 걸립니다. 빠르게 공격 넘어가는 경희대학교,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네, 캐시도 지금 팀 파울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후에 반칙부터는 자유투가 주어지겠고요. 맹상훈의 패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블락샷에 걸립니다. 네, 김태웅의 블락샷이죠. 전태풍 다시 이어봤습니다. 그렇죠. 포스터 투입, 포스터 안쪽에서 지금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이에요. 일단 그 전태풍 선수의 그 시도가 좋았어요. 네. 볼밋이 제일 그 중요한 것은 그 농구에서 볼밋을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김태웅 선수가 링 쪽에 바짝 비춰가지고 볼을 잡았는데 안 돼서 다시 재차 받아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트래블링이 나왔지만 계속 이런 것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김태웅 선수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스틸 만들어내는 KCC입니다. 네, 이것은 또 경희대의 실책인데요. 3쿼터 이제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1-45로 앞서나가는 KCC. 전태풍이 다시 한번 볼을 쥐고 있죠. 김태웅의 스크린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반칙까지 챙깁니다. 그렇죠. 지금 그 경희대학교의 수비가 조금 뜨고 안 맞고 있어요. 정희재 선수에게 투입된 볼. 네, 쉽게 지금 미스매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자기의 그 공격자를 지금 서로 그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캐시의 그 득점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네. 김지우 선수가 빠지고 신명호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정희재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킵니다. 54-45. 9점 차 뒤져있는 경희대학교 공격. 한이원, 이민영 외곽으로 빼줍니다. 안쪽으로 패스인데요. 손에 걸리는군요. 네, 보기는 아주 잘 봤죠. 네. 지금 이종구 선수 쪽을 바라보고 패스를 넣어줬었는데 네, 수비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의 볼 패스가 됐을 때는 실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민영이 패스입니다. 한의원에게 돌파에 들어가면서 빼줍니다. 점프슛, 림을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다툼, 볼을 따내는군요. 네, 정돈을 해야죠. 이성순이 바로 던져봅니다. 뱅크샷 꽂아넣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돈하는 과정에서 이성순 선수가 사실 한번 올라갔어요. 네. 두 점 따라붙는 경희대학교 바운드 패스. 패스가 걸렸어요. 마지막 공격 시도하나요? 마지막 슈팅! 백보드를 맞고 나옵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3쿼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